자, 팀장님.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기존에 네네. 가지고 계실 네네. 보험에 대한 그런 걸 이제 보험료를 줄인다던가. 그렇죠. 네, 저희가 증권분석 해드릴 때 어떤 점을 좀 주로 네네. 보고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는지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보험료 납입한 거 거품을 쫙쫙 줄여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거품을 쫙 빼드릴게요. 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저희가 맨날 얘기해도 일단은 말만 듣고 여태까지 납입한 거 너무 아까워서 맞아요. 실행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할까요? 네, 정말 네. 앞으로 더 큰 손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여태까지 납입한 거 좀 아까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좀 그럼요.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잖아요. 보험료 뭐 1년, 2년 내고 말 게 아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좀 쭉 이렇게 내다보시는 게 네네. 훨씬 더 네네. 이득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일단 중간에 실시간으로 질문 오면은 저희 팀장님도 읽어주시고요. 지금 몇 분이 또 뭐 질문해 주셨네요. 아, 네. 원표롤피님. 아, 네. 라방이시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현지 아빠님 중요한 영상 같아서 먼저 들어왔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식사 중인데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너무너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점심시간이실 텐데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좀 자, 예,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 보험료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연하게 고객님들한테 보험료 줄이세요면 뭐 어떻게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또 우리 옆에 전문가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보험 설계사마다 제각기 틀리잖아요. 네, 방식이랑 그렇죠. 형식이랑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오늘 보호망이나 우리 진 팀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좀 주의 깊게 체크해서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좀 체크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섯 가지 유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처음에는 어떤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처음으로 봐야 할 거는 네. 일단은 제일 보험에서 중요한 실손이 아닐까 합니다. 실손 뭐 뭐죠? 네. 가장 중요하죠. 가장 네. 중요하고 근본이죠, 근본.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3-4천만 명 이상 어떻게 보면 민영 의료보험 네, 실손보험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네, 일단은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1세대부터 해서 4세대까지의 네. 실손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1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보험료가 많이 비싸졌을 거예요. 그렇죠. 뭐 네. 물론 보장은 좋겠지만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보장은 좋지만 보험료가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연락이 많이 와요. 네. 보호망님, 진팀장님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 좋은 건 알겠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보험료가 10년 전에 3만원짜리가 지금 12만원, 15만원 납입하고 있어요. 정말 비싸요. 그죠? 정말로.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가 더 올라가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좋은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돼서 네. 예, 유지 못하면 무슨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전환을 해서 일단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설계사 분들이나 이런 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네. 보험료 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신 다음에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맞아요. 당연히 네네. 바꾸시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료를 부담된다고 하면 착한 실손 뭐 물론 1, 2, 3세대보다는 보장은 좋진 않아요. 네, 하지만 유지가 해야지만 나중에 사고 날 때 보험금을 받죠. 그럼요. 안 그래요? 그럼요. 유지가 막 허덕이고 부담되면 절대 1, 2, 3세대 아무리 뭐 금태 눌리고 보험이 좋아도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고 남은 차액은 따로 뭐 진단금이나 아니면 수술비 아니면은 뭐 간병자금 뭐 간병비 뭐 요즘에 좀 핫한 상품들이 많이 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한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손보험은 체크해서 좀 비교해서 전환하든 안 하든 좀 체크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2대 질병, 그러니까 뇌랑 네. 심장 관련이죠. 이제 보장 범위나 이런 네.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도 부분이나. 네. 우리가 예전에 종신보험 가입한 사람들 보면 죄다 어떤 거 가입되었죠? 종신보험이요? 네. 네. 거의 다 보면 뇌출혈 아니면 급성장 신경병만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뇌출혈이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일단 아 물론 네네.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물론 확률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뇌혈관 진단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네. 현저히 낮으시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현저히 낮고 일단 보장 범위가 네네. 현재 거에 비해 너무나도 이제 적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제 뇌 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네네. 막상 진단을 받았는데
내 출연료는 보장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럴 네, 때에는 보험에 네. 대한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 보험사에 이제 돈을 준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내 출연 같은 경우는 제가 17년 동안 영업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딱 한 명 봤어요. 진짜요. 네, 저도 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포트가 세 개잖아요.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균치가 10%에서 12%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나중에 뭐가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고. 그런데 확률적으로, 통계체에 의해서, 그래도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낫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이 낫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뇌혈관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뇌졸중이 비싸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뇌혈관을 그러면 준비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잖아요. 또 종신보험에 안 좋은 점이 급성신경염세만 있죠. 네. 네. 급성신경염세 질병코드 3개입니다. 뇌출혈 진짜 이상으로 버금가는 보장받기 힘든 급성신경염세. 정말로 적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럼 어떤 진단비를 위주로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현재 급성 다음으로 이제 네. 좀 범위가 넓은 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인데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기타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런 것까지 보장이 되는 넓은 범위의 상품이 맞습니다. 나와 있어요. 뭐 심장질환 진단비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 네네. 네. 그래서 보장 범위 넓은 쪽으로 네.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뇌졸중이나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있는 사람들은 굳이 기타 부정맥 하대는 기존 걸 해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뭐 필요성이 느끼시면 네. 추가로 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해줘도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또 질문 이렇게 좀 해주셨네요. 중간중간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내홍영님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상품엔 제거할 게 하나도 없기를 바라며 시청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김지희님 오늘은 없애야 할 특약 이분을 잘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호맘님 중요한 내용이네요. 체크하면서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보험강사님, 보험왕님 좋아요 누르고 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달려라하니님 점심시간이네요. 적립보험료는 빼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아이고, 적립보험료 일단 저희가 얘기하려고 네. 했는데 또 나와있네요. 아, 네. 네, 이건 제가 모아모아서 한 방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네. 네, 포르쉐님, 뇌출혈 뇌경색 진단비는 뇌혈관 진단비 잘 가입되어 있으면 없애도 되겠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맞아요. 뭐 그래도 네. 상관없죠. 어차피 뇌혈관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굳이 뭐 중복해서 하실 필요가 네, 있나? 굳이 뭐 네네. 보험료가 이제 부담 물론 부담이 안 되신다라면은 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지만 맞습니다. 이제 네네.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부담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아리랑님 오 좋은 정보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는 실손보험을 체크해서 보험료 줄이고 네 번째는 뇌출혈 급성신경세만 있는 분들은 뇌혈관이나 아니면은 허혈성 심장질환 혹은 아까 제가 우리 심장기도 얘기한 대로 기타 부정맥이 보장이 되는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대망의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을 좀 줄여야 될까요? 일단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시면은 네. 의무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각 회사마다 사망보험의 의무 계약이 틀리다면서요? 네. 뭐 후유장애가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네네. 사망이 이제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네네.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장받는 뭐 3대 진단금이나 수술비 아니면 실손보험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솔직히 사망보험금 쓸데없는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은 솔직히 최소로 하는 게 물론 한 가장의 가장이던가 아니면은 뭐 진짜 뭐 그런 분들은 남편분들은 솔직히 사망보험금 어느 정도 있어도 상관없지만 네. 요즘에 통상 거의 사망보험이 5천에서 1억 정도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질병 사망을 높게 가져가신 거 아니면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 설계사분들이 좀 보험료를 높게 받으려고 막 2, 3억 정도 맞아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조금 뭐 주의식은 필요가 있겠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망보험이 또 지금 4월달부터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사망보험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3월달까지 좀 가입을 하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 의무계약 이거는 뭐 거의 다 아는 사항이다 보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네. 2위가 바로 유사함 쪽 유사함입니다. 네. 자 유사함은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보험을 가입한 지 시간이 조금 경과되신 분들이라면은 네네. 아마도 유사함 이런 특약이 따로 안 나와 있고 일반한 진단비에서 뭐 10%를 지급한다든가 맞습니다. 20%만 네. 지급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어 있으실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 한도가 많이 작더라고요. 정말 많이 작아요. 예. 특히 이게 합쳐진 부분은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한 권리잖아요. 그 특약이 없어져요. 그 유사함도 나중에 걸렸을 때 보상을 못 받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사함, 갑기, 경제 진단을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나중에 뭐 위암이나 다른 암이 걸렸다 그 차액을 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유사함도 그 4개 중에 최초 1회밖에 보장이 안 돼요. 아우.
요즘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갑기 경제 네. 각각 따로따로 일회성 이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형제가 너무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암 걸리면 그 특약이 없어지지만 유사암은 살아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유사암 진단받으면 또 일반암이 살아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유사암 예전에는 1-20%밖에 안 돼서 가입 금액이 작았지만 맞습니다. 요즘엔 따로 나와있어서 뭐 2천, 3천 뭐 이렇게 통 크게 보장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옛날 거 증권문서 가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 정말 아쉽죠.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유사암이 일반암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죠, 있어서 맞아요. 네. 뭐 요즘에 1:2 아니면 1:10 이렇게 더 가입이 되다 보니까 유사암 요즘에 30-40대 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정말 많이 걸리죠. 특히 여기 갑상선. 갑상선이 정말로 네. 많이 걸리셔서 네, 그래서 그렇죠. 기존에 만약 암은 많은데 약간 이거를 버리거나 해약하기는 아까우신 분들이라면 네네. 이제 암 말고 유사암이 많이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 좀 많이 줄여야 될까요, 팀장님? 아, 네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네. 질문 주셨던 이제 적립보험료 네. 얘기입니다. 아 적립보험료요? 네. 네 적립보험료 아무래도 요즘에는 무해지보험에서 적립보험료 따로 안 넣어도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 실손보험도 같이 종합으로 넣었을 때는 두 가지 보험료 나눠져요. 보장성 보험료, 적립보험료 네. 이게 합쳐서 우리가 월 납입하는 보험료인데요. 맞습니다. 적립보험료의 이 활용도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료는 우리 특약 보험료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보험료를 내셔야 되죠. 근데 적립보험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중에 중도 인출이나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네,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 활용법은 우리가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갱신형 특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인상이 될 때 그 쌓여진 적립보험료에서 월대체 차감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는 보험료가 이제 그대로 안 오르겠죠. 네. 하지만 20년 납입하면 적립보험료가 나중에 고갈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때 보험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이제 지레 겁먹어가지고 미리 그걸 납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적립보험료를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네네. 사업비 차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적립보험료에 대한 의미가 조금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중간에 해지했을도 적립보험료 환급 못 받아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뭐 설계사분은 좋을 수가 있어요. 실적이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팀장께서 얘기한 대로 적립보험료도 사업비 개념이다 보니까 뭐 신계약비, 유급비, 투급비 뭐 이런 거 우리가 생명보험에서 시험 볼 때 많이 공부하긴 하는데 일단 이런 신계약비가 많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네. 고객 입장에서는 안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